지역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으로 풍경이 있고 파도가 양쪽에서 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강경해서 올 것 같은데 그러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이버, 아카레, 이글레이 등등 굉장히 데이터 수상 테크놀로지를 접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가 사방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족을 방문 앞에 게스트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 보이시죠? 라일라. 라일라가 사용 중인 105호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는 열쇠 방식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발 닦을 수 있는 수건 하나를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도미토리 형 숙소에서 볼만한 수납장이 있는데요.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 두 개는 빈 수납 공간, 여기 세이프티 박스랑 반지꼬리, 그리고 요거 비치백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는 제가 지금 사용 중이라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고요. 냉장고나 미니바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납관을 지나서 이쪽에 보시면은 로맨틱한 모기장이 설치된 킹사이즈 베드가 있어요. 이건 체크인 첫날 들어오자마자 찍은 영상입니다. 웰컴 투 비비. 비비는 부티크 비치를 의미하죠. 방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어질러질 것 같아서 첫날 이렇게 찍어놨어요. 저녁을 먹고 왔는데 허니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바꿔줬어요. 침대 세팅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베드 앞으로는 이렇게 소파 베드도 있습니다. 요거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땅바닥에 앉을 텐데 말이죠. 소파 베드 외에 1인용 소파도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파워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뭐 USB 꽂을 수 있는 포트가 4개가 있고요. 전기 포트 4개에다가 USB 포트 4개 해가지고 여기서 뭐 온갖 각종 배터리들을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편리하고 좋은데 아쉬운 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책상이 좀 되게 작은 책상이에요. 그래서 뭐를 올려놓으면 금방금방 찹니다. 지금 보시면 꽉 찼죠? 그래서 책상이 좀 넓은 걸 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자 있고요. 의자는 뭐 그렇게 편하진 않고 조금 낡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피, 티, 설탕, 고온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한편에 저희가 지금 롤백 두 개를 내려놨어요. 방 공간이 꽤 낭낭한 편이라서 여기 짐 같은 거를 한 손에다가 널어놓기가 좋습니다.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로 방이 꽤 크지만 시원하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 천장이 있긴 하네요. 근데 베란다하고 맞겠다. 베란다에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앞에가 비치예요. 그런데 비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이유는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가 비치예요, 정말. 바로 코앞이 비치인데 비치뷰가 안 나온다. 하지만 파도 소리는 잘 들린다. 여기 밖에 지금 빨래를 막 널어놔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비치 체어 두 개랑 테이블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개도 인당 3개씩 납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첫날 체크인 했을 때는 사실 베개가 무려 8개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개를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저기 수납함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아, 이거 안 보여드렸네. 이거 수납함 위에 그 요가 매트 아시죠? 그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깔고 누우면 됩니다.
비치가 해면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거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얀색 협하기 침대 양옆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대 옆에는 이렇게 매크로 다이빙 접사 사진들이 이렇게 다이빙 쇼트답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에 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자 이렇게 한쪽 벽면을 보시면은 뭐죠 이거 여러분? 이거 뭐죠? 웨일샤! 웨일샤 구매사고입니다.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네 웨일샤 실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매일매일 침대에서 직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세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스포 하나 하자면은 화장실이 반 야외 스타일이에요. 들어가 보시죠. 화장실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변기가 있고요. 핸디 비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비치 타월 두 개인데 비치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이거 준비해 가시면 돼요. 근데 다이빙 나갈 때는 어차피 스태프분들이 따로 챙겨주기 때문에 따로 안 챙겨도 되고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빛이 나가는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 세면대 하나 있고요. 짠짠짠짠짠짠 이런 데서 돌아보시겠어요? 돌아. 돌면은 와 이거 뭐지? 이거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에코 울리는 거 들리시죠? 근데 요게 소리가 나가는 거 들리시나요? 이쪽으로 아 하면 소리가 울려 돌아오는데 이쪽으로 하면 소리가 아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천장이 뚫려있기 때문이죠. 천장도 뚫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샤워하면서 달도 볼 수 있고 우리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화분이 두 개가 있어요. 화분 물을 비가 오면 얘가 알아서 어디다 틀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트레이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샤워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참고로 물은 따뜻한 물까지 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의 어메니티는 무려 영국의 럭셔리한 브랜드 몰튼 브라운입니다. 향이 정말 좋았어요. 천장이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탁월한 화장실 겸 욕실이었습니다. 비 맞으면서 씻어야 되나? 그거 하나만 조금 걱정이 되네요.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몰디브는 한국 장마처럼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날이 거의 없고 그냥 잠깐 숲불성으로 한 시간 정도 빠싹 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상 몰디브 사우스 아리아트에 위치한 6화성 디구라 그 디구라에 위치한 부티크 비치 다이브 리조트 룸투어였습니다. 몰디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음을 바라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아까시 슈크리아. 부티크 비치 식사편입니다. 이건 첫날 도착했는데 이렇게 해변가에서 로맨틱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셨어요. 테이블 위에 생화도 있고요.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정말 코앞의 바다였습니다. 식사는 3코스로 나오는데 이건 처음 나온 죽입니다. 아 죽이 아니고 스프예요. 계란 게살 스프였습니다. 이건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이고요. 메인 코스인 튜나 스테이크입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건 스테이크에 나온 버터 소스입니다. 디저트로 나온 파인애플 튀김. 다음날 저녁은 옥상에 있는 루프탑에서 먹었습니다. 자, 테이블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날이랑 다르게 약간 몰디브 현지식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건 그 다음날 나온 쿠스쿠스이고요. 디저트 초콜릿 무스입니다. 식사는 제가 머무는 4일 동안 똑같은 메뉴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뷔페같이 굉장히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작지만 알찬 구성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긴 호텔의 외부 모습입니다. 테디 5스타 리조트고요. booking.com, tripadvisor 굉장히 평점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부티크 비치 올 인클루시브 다이빙 호텔. 여긴 1층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입니다. 비비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니까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편하게 꺼내 먹으면 됩니다. 이건 티 만들 때 쓰는 밀크예요.
레몬 주스로 만든 탄산음료 있고요. 여기는 사이다, 콜라 있습니다. 방은 2층에 하나, 둘, 셋, 넷. 1층에 내려오면 다섯, 여섯 해서 정확히 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1층에 있는 여기 커피랑 티 마시는 공간, 셀프로 만들어 마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칠판에는 그 다음날 스케줄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계속 바뀌거든요. 여기는 로비입니다. 앉아서 뭐 책도 볼 수 있고 어류도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모래에 발을 담근 채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침이랑 점심을 먹어요. 아침이랑 점심은 사람이 많으면 좀 뷔페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요? 저 파란 쪽쪽이는 제티갈트 타는 거고요. 여기 건물 외관입니다. 심플한 2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은 옥상 루프탑이고요. 저기가 제가 묵었던 방이네요. 여기 부티크 비치의 최신식 다이빙 도니입니다.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진짜 최신식이에요. 너무 편합니다.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아름다운 바다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니? 색깔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자, 저는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수면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She's enjoying surface interval. Oh, oh my gosh, she's cooking her face. What are you doing, Layla? Won't you regret?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 Bye bye.